최근 엄청난 더위와 폭염, 그리고 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미국의 이 서북부 지역 상황에 대해서 전 세계적 석학들이 연구한 논문에서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때문이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배출되는 탄소량을 줄이는 등의 구체적인 대응에 빨리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수십 년 안에 지금 같은 폭염이 일상적인 날씨가 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젊은층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극히 저조한 가운데 일부 젊은이들이 음료수로 가짜 코로나 양성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SNS에서 공유하고 있는 것이 최근 들어 유행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주영수 국장. 안녕하십니까? 네. 이 미국의 서북부 지역 폭염이 매우 심각한데 이게 기후 변화 때문이라는 지적이 또 다시 나오고 네, 있죠. 네, 그렇죠. 지금 뭐 서북부 지역이 심각합니다. 뭐 해안가에 있는 워싱턴이나 오레곤도 그렇고요. 그 옆에 있는 뭐 몬태나라든가 여러 네. 지역들이 다 그렇습니다. 캘리포니아는 그래도 좀 남쪽이니까 좀 남쪽이니까 그나마 뭐 사실 좀 더운 지역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 위에 있는 오레곤이나 워싱턴 같은 곳은 좀 추운 곳이라는 그렇죠. 그런 인식이 강하잖아요. 캐나다의 근접해 있고 그런데 근데 이런 그 지역이 요즘 너무 더워요. 네. 너무 더워서 정말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폭염 사태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정상적인 날씨가 아니라는 얘기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이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렇게 지적하는데 실제로 이런 지역이 지금 이제 7월이 됐지만 6월부터 이미 뭐 120도가 넘는 그런 폭염을 네. 보이고 네. 있는데 네. 그 지역이 6월부터 이렇게 120도 정도를 볼 수가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점에서 이거는 정상적인 날씨 어떤 변화 이상 기온 정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다 이런 얘기고요. 특히나 이게 뭐 한낮에 해가 네. 쨍쨍한 한낮에 잠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밤에도 잠을 설칠 정도로 덥고 그러니까 밤에도 창문 열어놔도 시원한 바람이 전혀 안 들어올 정도라는 열대야죠. 거죠. 열대야죠. 예, 좀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야외 활동도 어렵고요. 에어컨 없이는 생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좀 그런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0도가 넘으면 과학자들은 인간이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여기 LA나 뭐 라스베가스나 이런 데는 다 에어컨 키고 하니까 생활이 그렇죠. 가능한 거지 에어컨 없으면 120도 넘는 데서는 인간이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없는 삶을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폭염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그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렇게 폭염이 일어나서는 안 될 지역이 지금 폭염이 일어나는 것은 결국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 인간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를 빼놓고는 설명이 지금 불가능하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레곤 무슨 워싱턴주를 네. 거쳐서 캐나다의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 지역까지 지금 뭐 이 폭염으로 인한 네. 사망자가 수백 명이다라는 그렇죠. 이제 보도도 나오고 네. 있는데 이 구체적으로 과학자들의 논문이 그런 사실을 지금 지적하고 있다고 네, 지적, 하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AP가 건강과학부 AP 그 언론사의 건강과학부가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의 도움을 받아서 이번에 미국의 각 대학이 그 이번 기후 사태에 대해서 합동으로 그 연구한 결과를 단독으로 분석해서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연구 논문이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아하. 발표하기 위해서 마지막 지금 그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이걸 AP가 건강과학부 이름으로 이걸 이제 입수해가지고 네, 지금 네. 보도했는데 예년보다 굉장히 높은 이 서북부에 계속되는 폭염이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 탓으로 드러났다. 그렇게 지금 이 논문에서는 아직 네. 발표되지 않은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27명의 과학자들 아주 세계적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연구팀입니다. 27명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국제연구팀이 이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폭염 사태를 연구한 결과 기후변화가 결정적 원인이라고 지목을 했다는 거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6월에 벌써 이렇게 초여름의 최고 기온 같은 이런 폭염이 일어날 확률을 기후변화가 150배 이상 증가시켰다.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심각해질 이유가 없는데 네. 기후변화가 정상적인 환경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상 기후를 보다 한 150배 이상 더 늘렸다. 이렇게 네. 지금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폭염이 그냥 날씨가 덥다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주 뭐 어떻게 보면 기록적인데 이게 큰 사건 아니겠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뭐 더울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뭐 여름에 더울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를 훨씬 넘어섰던 거죠. 말이야. 예, 우리가 뭐 캘리포니아에 살다 보니까 뭐 100도 이상 되는 기온을 가끔씩 우리가 보기 때문에 뭐 120도도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럽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이 27명의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보면요. 이 서북부 지역, 워싱턴이나 오레곤 같은 지역이 6월 말 기온이 100도를 넘어서 120도에 달하는 것은 네. 인류 문명사에서 인류 문명사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현상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단정적으로 얘기했어요. 네, 이건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얘기고요. 그 심지어 오늘날은 사실은 그 과학이 그 우리가 많은 기술이 발전하고 많은 뭐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서 지구 온난화가 지금 심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즘 같은 지구 온난화 시대에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폭염 수준이 어느 정도 심각하냐면 거의 1000년에 한번 일어날까 말까 네, 그런 현상이다 하는 네. 지적까지 이번 논문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기상변이라는 네.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앞으로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게 지금 걱정이란 그렇죠. 말이에요. 뭐 어쩌다가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이번 이런 현 이 최 이런 상황만 잘 버티면 또 앞으로 1000년 동안 아무 일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뭐 또 참아낼 수 있겠죠. 예. 근데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계속 일어날 수 있다. 이런 식의 일이. 이게 문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후 변화와 지구 온난화 관계를 연구하는 국제 기구 WWA World Weather Attribution 이 WWA 소속의 학자들이 강력한 경고를 했는데요. 이 서북부에 미국 서북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천년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폭염인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게 지구 온도가 평균 1.4도만 상승해도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기를 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이게 지구의 기온이 높아졌냐면 지금 현재보다 평균 1.4도만 더 올라가면 그때는 지금과 같은 폭염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일상화된다. 우리가 들어간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1.4도밖에 안 넘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네. 앞으로는 5년에서 10년마다 계속해서 대폭염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 지금 같은 속도로 지구상에서 탄소 오염이 계속된다면 인류의 미래는 대단히 어두울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네. 그 지금 같은 폭염이 이제 상시 온도. 지금은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만 좀 지나면 또 좀 선선해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티는데 앞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1년 내내 이런 폭염이 계속될 그런 상황이 이제 4, 50년이면 다가온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4, 50년만 더 계속되면 그 안에 이제는 폭염이 일상화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고 이 누가 이제 그런 얘기했냐면 프린스턴 대학의 기상학과 가브리엘 베치 교수가 이번 논문의 대표 집필자입니다. 그러니까 27명의 석학 중에서도 이분이 대표 집필자인데 이분이 그렇게 강력하게 폭염의 일상화를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기후변화 뭐 지구온난화 이런 걸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역사를 살펴보면 항상 빙하기가 있었고 그다음엔 또 더웠었고 네. 그다음에 빙하기가 네. 있었고 더웠기 그렇죠. 때문에 네. 지금도 그거에 반복이 될 수 네. 있는 그런 반복이라는 그런 이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안 믿죠. 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빙하기가 한 번 온 게 아니라 여러 번 왔었고 중간중간에 뜨거워지는 시기가 있었고 또 소빙하기 뭐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주장은 그런 거죠. 특별할 것도 없고 호들갑 떨 것도 없다. 뭐 더우면 더운 거고 그러다 보면 또 내려갈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지구는 항상 춥고 더운 시기를 반복해왔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호들갑을 떠냐. 이번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시기를 살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또 지나고 나면 별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 공룡시대라든가 그런 인류의 역사 이전의 선사시대 이런 시기를 감안해 보면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그런 주장이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오류가 있는 것이요. 공룡시대나 이럴 때 보면 반복이 된 건 사실이지만 그 반복의 어떤 텀이라는 게 굉장히 길었어요. 굉장히 길었죠. 예, 그래서 몇십 년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건 몇십만 년 뭐 아무리 짧은 몇만 년 뭐 몇천 년 이런 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뭐 몇십만 년, 몇만 년은 고사하고 지금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뭐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거 자체가 정상이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자연에서도 그런 이상기후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건 정말 말 그대로 이상기후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한 번씩 나타내야 되는데 이것은 인간이 만든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조성된 그런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나쁜
기후인 거지 정상적인 자연기후가 아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거의 어떤 빙하기 이런 얘기를 여기다가 지금 갖다 붙이는 거는 억지다 하는 그런 지금 주장을 과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도 네. 어제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네. 이 중세기의 유럽에서 말이죠. 이 프랑스에서 이제 혁명이 발생했는데 네. 그 당시에 몇 년에 걸쳐서 날씨가 추워지고 네. 그래서 그렇죠. 이 농작물이 네. 도대체가 이제 이 재배가 안 된 거죠. 네. 그래서 굶주린 백성들이 네. 들고 일어나는 그런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됐다라는 그렇죠. 그런 이제 설명을 어저께 보았는데 사실 그건 몇 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렇죠. 날씨가 네. 추워서 그렇죠. 뭐 저 한국에서도 왜 예전에 이조시대 때 비가 안 와서 그렇죠. 뭐 네. 임금이 기우제를 지낸다. 그래봐야 1년이 2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은 뭐 어떻게 보면 뭐 계속해서 지금 그렇게 된다는 얘기니까 이게 정말 걱정인데 네. 이게 결국은 이 탄소 배출 같은 거 이게 이제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급격히 팽창하고 있지 않습니까? 팽창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나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죠. 나무가 탄소를 흡입하고 산소를 배출해 주기 때문에 이 지구에 이 수많은 나무들이 존재하면서 숲이 존재하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과 동물과 식물들이 살 수 있는 이 천혜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건데 그래서 뭐 브라질 아마존이라든가 그렇죠. 이렇게 산림이 무성한 지역을 보존하는 이유도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렇죠. 지구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나온 것 주목해 봐야 될 점이 네이처지의 이것도 논문으로 나온 부분인데요. 나무들이 늙을수록 탄소 흡입량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이 늙을수록 탄소를 더 많이 흡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2014년에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에 보면 늙은 나무들이 탄소 흡입량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늙으면 늙을수록 우리가 고목이라고 그러잖아요. 거대한 아름드리 고목들. 네, 네. 이 고목들이 늙을수록 더 빨리 성장하고 부피를 키우기 때문에 나무들이 네. 늙으면 늙을수록 커지잖아요. 네, 네, 위로도 네, 커지고 네. 부피도 늘어나고 아, 그렇죠. 그래서 더 많은 탄소를 조직 안에 저장한다고 그럽니다. 네, 어린 나무보다 나무가 늙을수록. 그래서 숲의 연령이 200년 이상 된 숲이 그 네이처지의 논문을 보면 1헥타르당 600톤 이상의 탄소를 축적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오래된 숲을 지금 당장 우리가 살 데가 없으니까 나무를 헐고 뭐 숲을 다 제거하고 거기다 아파트를 짓고 뭐 이래야 된다. 인간이 살아야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리고 뭐 필요하면 아 나중에 또 딴 데다가 나무 심으면 되지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오래된 숲을 파괴하면 그만큼 이 탄소 흡입해주는 역할을 해주던 그 나무와 숲이 사라지기 때문에 새로 나무나 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한다 그래도 이게 그 오래된 나무와 숲의 역할을 대체를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나무를 베어내는 것 자체가 지구 환경에 결정적인 악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를 새로 심고 숲을 새로 조성해도 그렇게 예전에 나무와 숲의 역할을 하려면 수백 년이 지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배출은 중요한 문제고 아마존 같은 곳을 보존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인 거예요. 그런 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래된 나무를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대로 쉽게 제거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화석 연료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네. 이게 바로 이제 탄소 배출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네요. 그렇죠. 이 화석 연료라는 게 결국 동식물이 죽어가지고 땅 밑에 오래 묻혀있던 걸 꺼집어내서 거기서 연료를 우리가 사용하는 건데요. 나무가 이제 죽어서 땅 속에 묻히면 나무는 죽어서 묻혀도 그 흡수한 탄소를 그대로 안고 묻힙니다. 그래서 나무는 화석이 돼도 계속 그 지구 땅 밑에서 탄소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탄소가 배출되지 않도록 역할을 하는데 인간이 에너지를 얹겠다고 땅 속에 파묻혀 있는 나무의 그 화석을 끄집어내서 그걸 연료로 활용하잖아요. 태운다. 활용하기 때문에 그 나무 안에 있던 탄소가 그대로 배출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화석 연료는 탄소를 머금고 자기들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땅 밑에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인간이 욕심 때문에 끄집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석 연료를 사용하면 기껏 화석 안에 잡혀있던 탄소를 다시 밖으로 배출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전기차나 이 청정 에너지로 바꾸려는 노력이 가속화되는 것도 계속 이렇게 화석 연료 사용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연이 탄소를 흡입해가지고 지구 환경을 좋게 만들어줬는데 인간이 경제적인 어떤 그 논리 때문에 다시 탄소를 끄집어내서 배출시키는 이 아이러니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이런 얘기들은 제가 저도 잘 모르던 얘기들이에요. 네. 이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네. 녹아내리는 거 이것도 네. 지금 폭염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요즘까지 기후변화가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유수한 과학자들 이런 걸 많이 발표하는데요. 극지방의 얼음도 여러 가지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제 태양열을 반사하는 건데요. 북극과 남극의 그 수많은 얼음들이 태양빛이 지구로 내려지는 것을 엄청나게 그걸 반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그 열이 머무는 게 아니라 태양빛이 지구까지 왔다가 북극과 남극의 그 얼음에 튕겨가지고 다시 지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기 네. 때문에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존재함으로써 지구 기온을 낮춰줘서 온난화되지 않게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최근 계속 북극 얼음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사라지고 있죠. 그래서 북극이 이제 몇십 년 안 가서 다 이제 얼음이 없어질 거라는 얘기도 있고 남극 얼음도 남극은 아직은 뭐 대륙이어서 괜찮긴 하지만 남극 대륙의 그 주변의 그 빙하 그 얼음들은 막 무너져 내리는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극지방을 연구하는 과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이렇게 북극과 남극이 얼음이 사라지게 되면 지구는 더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자외선 90%를 이 빙하들이 방사해 준다 그럽니다. 반사해 줘서 지구 온난화를 차단해 주는데 녹으면은 빙하가 녹으면 그 태양빛이 북극 심해까지 바다를 그 표면을 뚫고 바다 안까지 깊숙이 들어간다 그래 심해까지 도달하게 돼서 태양빛이 바다 속까지 그러니까 바다 자체를 이제 뜨겁게 달궈줘서 바다가 뜨거워지고 물의 온도가 상승하고 그러면서 얼음이 녹고 그러니까 생물이 살 수 없고 이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북극과 남극의 얼음을 보존해야 된다는 건데 참 이런 얘기들을 안 믿으려고 하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요.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그 사람들도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여론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최소한 이런 문제는 우리가 그렇죠.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좀 진지하게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영국에서 젊은 청소년들 사이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NSS 상에서 공유되고 있다는 네. 소식인데 좀 짧게 소개 좀 해주세요. 이게 소셜미디어 틱톡에 영국 청소년들이 영상을 올려서 콜라 같은 탄산 음료를 그러니까 자가검사 키트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원래는 본인의 어떤 그 그렇죠. 뭐 그런 걸 코를 쑤셔서 그런 해서 걸 해야 되는 건데. 검사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콜라 같은 걸 콜라를 부수한다 먹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이 양성 판정이 나온다. 아, 네. 양성. 근데 왜 코로나 걸리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감염된 것처럼 하려는 그렇죠. 이유가 뭐예요? 궁금하죠. 근데 그 이유가 코로나에 감염됐다 그러면 학교에서 못 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참. 영국 청소년들이 이렇게 자가검 진단 키트에다가 이런 방법을. 근데 이게 틱톡에 공유했더니 지금 뭐 600만 개 이상 퍼져가지고 틱톡이 이거를 공유하지 못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그래요. 아 이게 지금 뭐. 그만큼 지금 영국은 이게 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것, 감염되는 것에 대한 어떤 그 공포라든가 위험한 거 이런 거는 별로 신경 안 쓰고 아, 코로나에 감염되면 학교에 안 가도 된다. 이제 이런 단순한 생각에 학생들이. 이런, 아이고, 어제 그 유로 경기 보니까 런던에서 경기 그렇죠. 펼쳐지는데 뭐 야단들 났더라고요. 결승전이 지금 런던에서 펼쳐진다고 그러는데 네. 걱정이 크다고 그럽니다. 예, 지금 더군다나 잉글랜드가 사상 처음으로 유로 결승에 올랐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지금 뭐 잉글랜드 안 그래도 그 관중들이 가장 홀리건 기질이 강한데 아, 큰일 난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주영석 국장이었습니다.